원래 모든 매미가 저녁때쯤 되면 눈치가 되게 귀신같이 빨라진다고 하는데, 알아챈다고 하는데. 아, 진짜 많네. 저기 한 마리 있어요. 아, 저 어떻게 잡아요? 아, 저 암컷 같은데요. 스컷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스컷이었는데. 에이라이씨. 말매미 채집이 안 되시면 그냥 매매미라도 저쪽 가서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매매미 괜히 방생했네. 방생하고 나서 많이 잡았는데. 자, 다음 카메라. 참매미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 애매미 소리. 다음에 쓰름매미 잡으면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저거. 쓰름매미 잡기. 쓰름매미 서식지를 알고 있어요, 저거. 저쪽에 어딘지. 서호공원이나 만석공원 가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많다. 네, 저수지 쪽에 많아요. 서호공원에도 잘 보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도 내 잠자리채는 챙겨와야지, 높은 잠자리채 챙겨와야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치. 이 정도 채로는 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저기 말매미 같은데. 말매미 발견. 저거 말매미 맞는 것 같아. 아, 날라갔어. 아, 진짜 눈치가 빠르다. 말매미가 안 보이는데, 저거. 저기 한 마리 있어요. 저거 진짜 높이 있는데 잡으실 수 있어요? 여기 한 마리, 꼭대기에 한 마리 있어요. 저기 꼭대기. 저기 한 마리 보이는데요. 보여. 아, 저거 진짜 높은데요? 엄청 높이 위에 있네. 저거는 나뭇가지만 아니었으면. 합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뭇가지 같은 걸로? 저거를. 저건 진짜 애매하다. 아, 이거를 무슨 의미가 그럴 수 있어요. 말매미 거의 갈 것 같은데요? 아. 눈치가 왜 이렇게 빨라? 유지매미. 유지매미 같아. 유지매미는 그렇게 대고 있으면 빠르게 날아가진 않아요. 이 나무에서 유지매미 한 두 마리 묻었을 때. 주말에요. 주말에. 여기도 유지매미가 서식을 좀 하던데요. 그때 저기서도 한번 보셨지 않았어요? 있었지, 유지매미. 말매미가 소리가 나는. 소리가 나긴 하지. 많이 나요, 소리가. 아, 봤는데 두 마리 놓친 건 스컷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쪽에서 소리가. 저쪽 나무에서 나는 거. 저쪽에 한번 가보자. 네, 네, 저쪽에. 이쪽 나무면 잡을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요. 저기 바로 앞에 나무에서 나는 것 같은데. 아, 조용해져. 여기 한 마리 있어요. 걔가 울었던 애 같은데. 참매미도 있고, 애매미도 있어요. 참매미 다 있는데요? 사이에 다 있네. 아, 말매미도 있긴 한데요. 말매미 이거 가지 때문에 진짜.
말매미. 아, 참매미죠 이거는. 참매미야. 참매미는 굳이 잡을 필요가. 저는 안 잡을 거예요. 저는. 잠깐만. 어디 갔어요? 여기 말매미 한 마리 붙어 있었는데 날아갔나 봐요. 여기 한 마리 붙어 있었어요. 말매미. 여기도 있어요. 여기 저기 두 마리, 위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있어요. 여기 두 마리 붙어 있는데요. 저건 진짜 높아서. 아, 저건 잡을 수 있을지, 저건. 말매미도 여기에도 있어. 아, 날아간 거 같아. 아, 이거이씨. 집단이었는데. 어, 여기도 있어요. 완전 똑같은 자리에 또 한 마리가. 여기도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뻗은데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아, 놓칠 것 같아. 말매미요, 저거. 오, 잡았다.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두 마리째. 어, 수컷이에요, 수컷. 엄청 파닥파닥거리는 거 있어. 어, 말매미 치고는 조금 큰 거 같아. 조금 중간 사이즈인가, 이 정도는? 대박이지. 어, 근데 털이 뺏겨진 말매미. 얘네가 말매... 원래 털이 뺏겨지지 않으면. 야. 대박이지. 말매미가 조금 저는 가끔씩 좀 징그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털이 뺏겨진 개체는 가끔씩 좀 징그럽던데요. 만지기가 좀. 이제 세 마리만 잡으면 끝난다. 오, 야. 말매미 두 마리째. 두 마리면 너무 적게 잡은 건데요. 어. 참매미로 다섯 마리 잡고. 참매미가 요즘에 항상 많이 보이죠. 어, 많이 보이죠. 또 어디 있을까? 오, 여기 말매미 시체 있어요. 개미가 파먹고 있는데요. 아! 매미 시체. 이거는 표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어떻게 표본을 해? 이거 얼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얼굴 같은데요. 얼굴로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표본하면. 아이, 이게 글루건으로 발라가지고. 아, 날개가 찢어진 것 봐라. 아, 근데 그 표본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날개가 찢어져서. 어, 참말매미인데요. 아, 표본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날개가 찢어졌잖아. 그치. 표본은 하기가 별로고. 안 좋은 말매미니. 어, 저거 안 좋아. 어, 날개가 찢어져가지고. 어디 있어요? 알려줘. 여기 한 마리 있어요. 여기 한 마리 있어요. 여기 이거 수컷이에요, 수컷. 이거는 응? 손으로도 잡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어디? 여기 바로 앞에 붙어 있던데. 어? 어, 저거, 와, 놓치면. 저거. 제발. 놓치면 좀 망한 건데. 잘 보였어. 아, 이거 날개가 보였어, 찢어져가지고 보였어. 이쪽인. 오, 잡았어. 암컷이야. 세 마리. 아, 암컷이네. 어. 수컷이 더 좋은데. 어쩐지 낮은 곳에 있다고. 미리 와. 짐작을 해봤을 때. 암컷 같은 거. 얘는 수컷인데요. 이게 개미가 파먹어가지고. 아유. 개미들이 왜. 매미를 수명을 다 했나 보지 뭐. 벌써 죽는데. 유지매미 시체도 가끔씩 보이던데. 어, 수명을 다 했나 봐. 자, 이제 두 마리 잡으면 끝. 여기 참매미도 있어요. 참매미. 참매미는 굳이 잡을 필요가
여기 한 마리 붙어있는데 참매미 암컷 같아요. 수컷 같기도 하고. 저거 참매미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크기 봐서는 참매 저거는 잡기가 별로 녹색형 참매미도 아니고 그냥 일반형 참매미니까. 저거는 그냥 갑자기 소리가 말매미 소리가 많이 나긴 하지. 소요산 매미 채널이라고 했나? 네, 소요산 매미 한 7월 한 말쯤에 잡은 것도 좀 있어요. 그랬군. 암컷이요, 암컷. 암컷. 암컷은 꽤 잡기 쉬워요. 수컷이 좀 잡기가 어려워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낮은 곳에서도 앉아주는 편인데, 수컷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그 옆은 곳에서 요란하게 울어대니까 잡기가 조금 힘들겠지. 힘들어요. 그래도 눈치까지 빨라요. 소유산 매미 수컷은. 암컷은 좀 눈치가 느린데, 수컷이 눈치가. 수컷이 제일 문제야, 어울리냐. 매미들은 다 수컷이 눈치가 빨라요. 아. 잡았다. 잡았어요? 응. 오, 묻힌 줄 알았어요, 저는. 네 마리. 마지막 한 마리 잡으면 끝났군. 끝나가네. 다섯 마리면 부족하지 않아요? 다섯 마리라면 충분해. 저는 예년 때 다섯 마리는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한 열 마리씩은 잡았어요. 매미는. 열다섯 마리가 최대고, 스물삼 매미는 올해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지만, 살매미는 한 그때 한 마리 주셔가지고. 그치, 기억나지. 자, 이제 마지막 남았지. 도나무에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기. 저기? 네, 저기서도 한번 잡으셨지 않았어요? 잡아봤지. 어디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말매미는. 말매미가 이 나무에도 뭔가 있을 기분인데요? 근데 없을 수도 있어. 그치. 자, 이제 마지막 한 마리. 쓰름매미도 어디가 많은지 소개시켜줄 수 있어요. 쓰름매미라. 쓰름매미 크기 너무 작긴 하지. MM보다 조금 커요. MM이랑 비슷하지만. 근데 민트빛이 좀 강해요, 쓰름매미가. 초록빛이랑. MM보다는 그런 게 좀 강해요. 네, 전 쓰름매미를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소유산매미라. 저는 소유산매미, 쓰름매미, 유지매미, 그렇게 최애매미였어요. 그래. 말매미도 좋아할 때도 있었어요. 이런 소나무에 유지매미가 붙어주면 얼마나 좋아. 유지매미 여기서만. 거기 가면 소나무에도 많이 붙어주는데, 강계산 가면. 강계산이나 아니면 이목동. 이목동까지 왔었니? 이목동 왔었죠. 그 노송지대 있는 쪽이야. 그쪽에서 한번 잡은 것 같아서 한번 따라서 가봤죠. 여기서 거리가 되는 거리여서. 걸어가기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그랬고. 말매미가 근데 상태가 별로 멋있는 말매미들이 아닌데요. 매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매미 중에서 멋있지? 유지매미랑 참깽깽매미랑 그런 것도 멋있죠. 호주매미 체질은, 풀매미 체질은 오래 했으면 좋을 것 같았었는데요. 강원도 가서 하는 것도. 경기도 쪽에서는 가평에도 풀매미가 좀 있다는 거 들었어요. 풀매미 요만해요, 진짜. 거의 동전보다도 작아요. 거의 그 똥파리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작아요. 여기에서 말매미가 있으면. 말매미 두 마리 붙어있어요. 저거 한 마리만 잡으면 끝나가는 거. 두 마리 다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마리. 아니, 날아갔잖아. 저기 옆에도 있어요. 날라갑니다. 소리가 나는. 여기 한 마리 있어요.
손으로 제가 잡아봐도 돼요? 아유. 에이, 날라갔, 다 날라갔네. 여기 한, 여기 집단이에요, 집단. 말매미 집단. 근데 여기 집단이에요. 날개밖에 불편한 거 볼게요. 와. 다 잡아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녹지민 망한 건. 암컷이네요. 아. 어, 잡았어. 아, 수컷, 저기 옆에 수컷 같은데요. 아, 이제 끝났다. 하? 아, 수컷장 수컷은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 괜찮아. 어, 수컷과 암컷이 다. 어, 여기 한 마리 더 있어요. 그 나무 잎스 가위 사이 숨어 있는 거 같은데요. 어디? 여기 한 마리 보이는데, 저기 날개가 크게 비추는. 어, 보이네. 이 정도, 이 정도 됐어, 이 정도면. 많이 잡은 거예요? 어. 별로 못 잡은 것 같은데요? 괜찮아. 아, 말매미는 많이 잡아야 되는 게 조금. 말매미는 큰 애가지고요. 말매미. 아, 매미 채집 끝났습니다. 이제 더 안 잡아요? 응. 이제 끝났어. 아, 쓰름매미 알려주고 싶은데. 진짜 쓰름맹이가 싫어하는 것 같아. 쓰름맹이 진짜 멋있게 생겼는데. 아, 별로 그렇게 많이 무섭지 못해. 다 많이 잡았으니까 이제 됐어. 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응. 애매미 화물도 주셨어.